2022년 여름 출발 제니스호 세계 일주 크루즈, 카리브해의 진주 아바나, 단풍 시즌에 방문하는 캐나다의 메이플로드, 오로라 시즌의 아이슬란드, 서양 문명의 발상인 그리스 로마 문명, 동서양 문명의 십자로인 이스탄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집트 기자의 3대 피라미드, 세계적인 운하 통과 등 볼거리 가득한 기항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니스호가 방문하는 기항지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기항지 페트로 파블로프스크 캄차츠키는 러시아의 동쪽 캄차카 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깨끗한 공기와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트레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활발한 지각활동으로 풍부한 온천을 가지고 있어 불의 나라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파라툰가 온천은 수영복을 입고 들어갈 수 있는 온천 수영장으로 이색적인 온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도시 근처의 바다와 산, 숲 등 자연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가진 밴쿠버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도 불립니다. 시가지 게스트타운에는 세계 유일의 증기시계가 유명합니다. 시가지 외에도 닌 캐년 공원에서 하이킹을 하며 캐나다의 대자연을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감성을 함께 즐겨보세요. 멕시코에서 가장 활기 넘치는 항구 도시인 만사니오. 선박이 입항하는 만사니오 항구에는 황새치의 형상을 한 모뉴먼트가 방문객을 반깁니다. 기항지에서는 아름다운 해변에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잔잔한 바다에서 열대어들과 함께 스노클링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마야 문명의 발상지로 알려져 다양한 마야 유적이 남아있는 과테말라에는 마야 유적의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티칼 유적이 있으며 울창한 정글 한가운데 우뚝 솟은 거대한 신전이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그 외에도 현지인 마을에 보트를 타고 찾아가는 관광객의 방문 투어도 인기 만점입니다. 발보아에서는 선주민족인 엠베라족의 커뮤니티 방문을 할 수 있으며 부족 전통음악과 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 탑승하는 보트에서는 웅장한 열대우림을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으며 마을의 공예품도 인기가 많습니다. 엠베라족 외에도 쿠나족의 아름다운 수공예인 모라체험도 추천 프로그램입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체 길이 80km의 파나마 운하, 수문으로 구분된 도크에서 주수 그리고 배수를 하는 방식으로 수위를 조절하여 배를 위로 올리고 내립니다. 일면 아슬아슬하게 보이지만 충돌하지 않고 운하를 통과하는 크루즈선의 모습은 파나마 운하에서 볼 수 있는 이색적인 풍경입니다. 카리브해의 진주로 불리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 체게바라의 초상화가 눈길을 끄는 혁명광장과 거리 곳곳에 보이는 클래식화가 이색적인 느낌을 줍니다. 거리에서는 정열적인 음악에 맞추어 살사를 즐기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으며 쿠바의 럼주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세인트 로렌스강 리버크루즈는 국립공원과 아름다운 성과 저택 등을 볼 수 있는 인기 코스이며 특히 단풍 시즌의 리버크루즈에서는 화려한 단풍들이 이어진 메이플로드가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천천히 이동하는 객선에서 느긋하게 즐기는 끝없이 이어진 단풍의 정관은 크루즈에서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몬트리올의 구시가지에서는 옛 프랑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중후한 분위기의 석조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은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코발트 블루의 조명에 비치는 황금색의 제단, 도시의 역사가 기록된 스테인글라스에 들어오는 빛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쾌백 구시가지, 역사지구로 지정된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한 성곽도시로 역사를 간직한 건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번화가로 알려진 푸티 샹플랭은 마치 동화책에서나 볼 법한 경관을 자랑하며 이곳에서는 캐나다 특산의 기념품부터 일상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품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로라 시즌의 아이슬란드 근처 바다에서는 전체 5번의 해상 오로라 감상 찬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공 조명이 없는 바다 위에선 어느 방향에서 오로라가 나타나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수놓는 빛의 커튼은 시간을 잊을 만큼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합니다. 밤하늘에서 만나는 오로라와의 신비한 체험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레이캬비크는 싱벨리르 국립공원, 굴포스 폭포, 스트로크 간헐천 이렇게 세 곳을 포함한 곳이 골든서클이라 불리며 유명합니다. 웅대한 자연을 볼 수 있는 장소들에서 지구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세계 최대의 온천인 블루라군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입니다. 글라스고에서는 영국에서 대형 박물관 다음으로 많은 입장객을 자랑하는 켈빈 글로브 박물관이 있으며 고흐와 모네 등 미술계의 거장들의 작품이 다수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스코틀랜드 전통 의상인 킬트를 입고 백파이프를 연주하는 풍경도 쉽게 볼 수 있으며 전통 의상의 머플러 등도 기념품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리버풀에는 세계적인 뮤지션 비틀즈를 테마로 한 비틀즈 스토리가 있는 알버트 독이 있으며 이곳에는 레스토랑과 기념품 가게, 현대 미술관을 포함한 다양한 테마의 박물관이 있어 지역의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리버풀의 명물인 수륙 양용차 옐로우덕 마린과 함께 리버풀을 즐겨보세요. 포르투갈어로 항구라는 의미를 가진 포르투는 도루강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 강을 따라 늘어선 흰색 벽과 오렌지 지붕의 아름다운 건물들이 인상적인 도시입니다. 포르투갈에서 가장 높은 클레리구스 성당의 탑,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이라 불리는 렐루 서점 등 도시 곳곳에 볼거리가 가득한 매력적인 기항지입니다. 탕헤르와 메디나로 불리는 구시가지는 좁은 길이 마치 미로처럼 뻗어 있고 서민가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장소입니다. 그 외 탕헤르의 동쪽에 있는 테투안의 메디나는 안달루시아 지방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유적 중 가장 보전이 잘 된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술의 도시 바르셀로나에서의 상징은 안토니오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입니다. 현재도 건축이 진행 중인 이 성당은 정교한 조각들로 장식되어 있고 긴 건축의 세월만큼 다양한 건축 양식이 혼재되어 있는 독특한 발상에 압도됩니다. 그 외에도 도시의 중심에 있는 카탈루니아 광장을 시작으로 카사밀라, 구엘 공원 등 다양한 예술 세계를 체험할 수 있고 볼거리가 넘치는 매력적인 기항지입니다. 마르세유에는 신선한 해산물을 듬뿍 사용한 남프랑스의 명물 부야베스가 유명합니다. 매일 아침 열리는 어시장에는 갓 잡은 신선한 생선들과 함께 시장의 주변에 부야베스를 파는 레스토랑들이 줄지어 문을 엽니다. 그리고 마르세유를 방문하면 빠지지 않는 기념품 마르세유 비누도 인기 높은 상품입니다. 치비타 베키아에서 전차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가 있습니다. 고대 원형 투기장인 콜로세움, 영화 로마의 휴일의 무대가 된 스페인 광장, 트레비 분수 등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다양한 명소를 자랑합니다. 나폴리는 다양한 유적들과 대성당, 교회, 고성 등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도시이자 미식의 도시입니다. 마르게리타 피자의 발상지로도 알려진 나폴리에서는 맛있는 이탈리아 피자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선한 해산물과 지중해산 토마토를 아낌없이 사용한 나폴리 요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피레우스에서 전차로 갈 수 있는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의 유적이 다수 남아있어 아테네 전체가 역사 박물관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은 파르테논 신전이며 이 외에도 아름다운 유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유적 이외에도 다양한 요리에 요구르트를 사용한 그리스식 요리도 즐겨보세요.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있는 도시 이스탄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협으로 불리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크루즈선으로 방문합니다. 약 4,000개 이상의 상점이 들어선 거대한 재래시장 그랜드 바자르에서는 각양각색의 품목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이스탄불에서는 세계 3대 요리의 하나로 불리는 터키 요리도 빠질 수 없는 경험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집트 기자의 3대 피라미드는 놓칠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그 외에도 투탕카멘 왕의 황금 마스크를 시작으로 세계 최대의 이집트 역사 컬렉션을 자랑하는 고고학 박물관도 추천 장소입니다. 그 외 이집트 문명을 낳은 나일강 리버 크루즈도 인기 만점 체험입니다.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전체 길이 164km의 스웨즈 운하. 1869년에 완성된 이후 세계 해운의 역사를 다시 썼다고 할 만큼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운하의 양쪽에는 사막이 펼쳐져 있어 마치 사막의 가운데를 배가 지나가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좌우로 끝없는 지평선이 펼쳐지는 풍경이 인상적입니다. 코치는 여기저기 뻗은 수로와 끝없이 펼쳐진 전원 풍경을 볼 수 있는 백워터가 있습니다.
남인도의 풍요로운 자연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요가의 본고장 인도답게 요가의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과 스터디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 반도와 다리로 연결된 페낭섬은 중국풍의 사원, 이슬람 모스크, 힌두 사원 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페낭섬은 최근 스트리트 아트의 도시로 주목받아 독특하고 아름다운 도시 풍경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도시의 랜드마크인 머라이언, 세계 최초의 야간개장 동물원 나이트 사파리, 마리나 베이 샌즈 등 이색적인 볼거리가 가득한 싱가포르입니다. 가장 최근에 조성된 관광명소 가든스 바이더 베이에서는 열대우림의 거대한 나무를 이미지한 웅장한 슈퍼트리가 인상적입니다. 지룽에서는 유명한 지우펀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지브리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모델이 된 지우펀은 석양이 질 무렵이 되면 계단으로 이어진 길에 붉은 등이 들어와 대단히 매력적인 풍경을 이루며 방문객을 매료시킵니다. 그 외 지룽에서는 타이페이로도 갈 수 있으며 유명한 타이페이 세계금융센터, 야시장, 중정기념관 등 유명한 명소가 가득합니다. 2022년 여름의 제니스호 세계일주 크루즈에서는 카리브해의 진주 아바나, 단풍 절정 시즌에 방문하는 캐나다의 메이플로드, 오로라 시즌의 아이슬란드, 서양 문명의 발상지인 로마 지구, 동서양 문명의 십자로인 이스탄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집트 기자의 3대 피라미드, 세계 2대 운하 통과 등 볼거리 가득한 휴양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니스호 크루즈의 상세 정보는 피스보트 크루즈의 공식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 한국 대리점에 문의해 주십시오.